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영어권 한파에 많은 눈까지 내리며 수도관 동파는 물론 시설물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존 김 활성 처리제보다 최대 10배 이상 효과가 좋은 제품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참조기와 갈치의 어획량이 줄면서 소비자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가 시작되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매서운 한파에 많은 눈까지 내리면서 수도관 동파 사고는 물론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상 속 큰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지자체들의 사전 안전 점검은 물론 집집마다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설과 강풍에 주택가 인도가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골목마다 다니며 수도 계량기 보관함의 뚜껑을 열고 내부를 살핍니다. 수도관 기둥을 단열재로 감싼 뒤 헌옷과 스티로폼 등으로 덮어 보온을 유지합니다. 수도관 동파 사고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안전 관리에 나선 겁니다. 영하권 강추위 속에 눈까지 내리면서 수도관 동파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터지면 잔고기밖에 안 하는데 걱정은 태산가점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접수된 동파 사고는 1,200여 건. 주로 보온 덮개나 동파 방지팩 등 보온 조치가 미비한 것이 원인이 됩니다. 수도관 동파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수도 꼭지를 열어 소량의 물이 흐르게 하고 수도관이 얼었을 경우에는 20도가량의 미지근한 물에서 점차 뜨거운 물을 사용해 수도관을 녹여야 합니다. 24시간 동파 민원 신속 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각 가정에 밖에 나와 있는 계량기 함 주변에 헌옷이나 헝겊 등으로 잘 싸서 비닐하우스 농가들도 시설물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파로 인한 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난방기를 가동시켜 쌓인 눈을 녹이고 강한 바람이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우스 끈을 동여매는 등 지속될 한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닐하우스에 있는 비닐이 파손될 걸 가장 우려하거든요. 예, 지난번에 먼저 한파가 왔을 때도 비닐하우스에 좀 피해가 있었고요. 이번 주 계속될 것으로 예보된 강추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가 중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김 양식 어업인들의 숙원 사업인 김 활성 처리제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좋은 처리제를 만들 수 있을지 어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을 만드는 과정에서 김에 붙은 이물질과 파래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활성 처리제. 병해 방제와 성장 촉진용으로도 사용돼 김 품질 향상과 생산량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지난 1991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보다 효능이 떨어져 어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김 제거하는데 파래나 이물질 제거하는 데 있어서 약해가지고 좀 그런 점이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가 10억 원을 투입해 기존의 김활성 처리제보다 효과가 좋은 제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기존 구연산 성분보다 최대 10배 이상 효과가 좋은 옥살산을 활용한 처리제를 만들고 고수온에도 개병 예방 효과가 높은 제품 개발에 나선 겁니다. 이 옥살산계 활성 처리제는 무기산보다 파래를 80%, 물고기 먹이인 요강류를 140% 제거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 용량을 2배 정도 줄일 수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해양 오염 측면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저희가 만든 게 선택적 파래 구제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김활성 처리제는 기존보다 저렴하고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개발될 예정. 전라남도는 연말까지 보완을 거친 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김활성 처리제 보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참조기와 갈치가 어획 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소비자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해양수산개발원 수산어업 관측센터에 따르면 참조기는 지난달 생산량이 전달보다 20% 감소한 3,994톤에 그쳐 소비자 가격이 1kg에 24,000원 선으로 전달보다 1.6% 올랐습니다. 갈치도 지난달 생산량이 전달보다 29% 감소한 5,400여 톤에 그쳐 소비자 가격도 1kg에 12,000원 선으로 전달보다 7.9% 상승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도와 시군에서 발주하는 3조 9천억 원 규모의 계획을 공개하고
지역 제한과 지역 의무 공동 도급 등으로 지역 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장흥 늑용에서 유치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완도항 중앙방파제 항만 사업 등 13건으로 전라남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된 사업의 97% 수준인 951건, 8,975억 원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다시 취소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배포한 전남 정치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총선 성격과 신당에 대한 지지도, 정당 지지율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박정식 사무처장은 선거법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벌어진 일이라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 적합도 조사를 앞두고 여수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현직 시의원들이 김혜재 의원에게 공천 논란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이용주 전 의원은 상포지구 특혜 논란에 대해 주철현 의원의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 을 지역구의 전현직 시의원들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했지만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인사들입니다. 이들은 지역위원장이었던 김회재 의원을 겨냥해 경선 기회도 주지 않고 공천에서 배제한 이유를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나 해명 없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서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들은 또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과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에 대한 김 의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민주당도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검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른 선택권을 부여해 줄 것을. 이용주 예비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 논란이 일었던 상포지구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당시 주철현 후보는 상포지구 개발 사업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자신이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면 정계를 떠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용주 후보는 잘못된 행정으로 관련 공무원이 중징계와 형사처벌을 받고 행정소송에서도 여수시가 패소했지만 당시 시장이었던 주 의원은 책임을 피하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하며 시민들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진다면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직을 걸고 사퇴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재 주철현 의원 측은 후보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곳곳에서 일고 있는 논란과 압박이 재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분양 방식을 놓고 혼란을 거듭하던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선분양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후분양을 고수하던 광주시가 사업자로부터 이익 환수를 조건부로 사실상 선분양 전환에 동의했습니다. 사업자 측도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 분양 방식을 놓고 수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광주중앙공원 1지구 공동주택 조성사업이 선분양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광주시와 사업자 간 매진 협약을 근거로 줄곧 후분양 방식을 고수하던 광주시가 방침을 선회한 겁니다. 선분양 전환으로 감소되는 비용만큼 사업규모 조정, 분양가 인하, 공원시설 재투자 등을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분양 전환의 결정적 이유로 사업자 측의 금융 부담에 따른 사업 무산 위기와 지역 건설업계 침체 등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 시장은 대신 후분양을 전제로 허가해준 402세대 증가분에 따른 이익과 공공기여금 250억, 580억 원으로 추산되는 금융비용 절감분을 모두 환수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분양 방식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사업자 측은 즉각 광주시의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종 환수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조정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지금 그런 선분양 전환의 원칙에 따른 그 저희가 그 수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가 임할 것이고
사실상 선분양 전환 절차를 밟으면서 향후 분양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이 제시한 선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546만 원. 다른 민간공원 사업지의 분양가가 사업자 요구 수준보다 100만 원 안팎에 낮게 확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분양가는 2,400만 원대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두 차례나 분양 변경 절차를 밟으면서 행정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난해 전남을 찾은 계절 이주 노동자가 3천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이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은 전남에서 이러한 노동인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창피를 금할 수 없다며 임금착취 근절 대책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학교장들이 건의한 113건에 대해 전남도 교육청과 협의회를 열고 건의 일부를 수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특수교육 실무자 증언과 지원, 노후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이 포함됐으며 폐교 활용 방안과 학구에 거주 학생 통학 차량 지원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생긴 데 이어 전남 순천에도 어린이병원이 생겨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야 어린이병원은 세우려 해도 여의치 않는 자치단체들이 많습니다. 광양시가 달빛 어린이병원과 비슷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모집했는데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심야 시간대나 주말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진료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 현재 전국에 66곳이 운영 중입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2017년 도입됐지만 전남은 지난달에서야 1호 병원이 지정됐고 두 곳 모두 순천에 몰려 있습니다. 소아과 진료 대란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다른 지역의 의료 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열 거의 아기들이 아픈 게 열이 많이 나는 건데 이제 그럴 때 해열제로 좀 버티는 편이거든요. 다음 날까지. 많이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났을 때 대처 집에서 대처하기가 힘드니까 그때 응급실을 이용했었고. 순천 달빛 어린이병원 이용 환자는 3명 중 1명이 타지 환자였고 광양시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광양시는 이 같은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병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소아과 전문의 등 인력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재정 지원보다 더 많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도 부담입니다. 의사가 8명인 병원이 없어요, 소아과는. 일단 의사 페이도 맞추기 힘든데. 인근 여수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도 수차례 병원 모집에 실패하다 6년 만인 올해 어렵게 문을 열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순천의 도시마천인 동천에서 천연기념물 수달이 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달이 발견된 지역이 도심 한가운데여서 인근 시민들에게도 자주 목격된다고 하는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달 세 마리가 갓 잡은 듯한 물고기를 입에 문 채 하천 내 바위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면 위로 머리를 내놓은 채 장난스럽게 헤엄을 치기도 합니다. 순천시의 도시마천 동천에서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 가족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도심 외곽도 아닌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어서 인근 주민들에게도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수달은 한 3, 4년 전부터 좀 많이 봤고요. 최근에도 서면 쪽 서천까지도 올라가고 심지어는 순천만 습지에도 있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순천 동천변에는 수달과 함께 야생 사슴들도 심심찮게 출몰하고 있습니다. 하천변까지 내려와 한가롭게 풀을 뜯고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천 인근 도로에까지 뛰어들면서 위험스러운 광경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순천시는 도시마천인 동천의 수질이 7수를 유지하고 다양한 민물 어류가 서식하는 안정적인 생태 환경을 유지하면서 야생동물들의 새로운 서식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천 하구에는
그 순천만 습지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국내 최대의 생물 다양성의 서식지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동천에도 그 약 30종 이상의 어류가 서식할 정도로 그 생물이 여러 가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도심 속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진귀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된 순천의 도심하천 동천. 순천만의 우수한 자연 생태 환경을 도심으로 확장시키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보미 강진군의장 불신임 철회 논란과 관련해 강진 지역 민주당 청년당원들이 김승남 국회의원과 강진군 의원 5명을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김승남 의원과 군 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소위 줄 세우기와 정치 보복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민낯을 보여줬다며 이들의 윤리규범 위반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지역 청년당원들의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고소하겠다고 사지로 내몰았다며 이것이야말로 청년 정치 탄압의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목포시가 나전칠기 특별전을 다음 달 12일 조기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보관 장소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올해 본예산에 임시 전시 공간과 수장구 예산 4억여 원이 삭감돼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자연사박물관 일부 공간을 수장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3월 추경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마련해 임시 전시 공간과 수장구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목포무한 신한축협이 무한군 승달 장학회에 인재육 성장학금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목포무한 신한축협은 현재까지 무한군과 신한군에 쌀 5천여 포와 2억 4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해왔으며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 육성에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진군은 오는 26일 서울에서 반값 관광회의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선포식은 반값 강진 관광비전 발표와 성공기원 퍼포먼스, 유홍준 교수의 강진 문화관광 강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강진 반값 관광은 관광객이 강진에서 소비한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정책으로 사전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달 개최되는 청자축제 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강진에서 발생한 딸기 절도 사건의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강진경찰서는 최근 딸기 도난 피해를 입은 강진의 시설하우스 농가들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까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진에서는 최근 시설하우스 두 곳에서 잇따라 딸기 50kg이 도난 피해를 당했는데 경찰은 최근 가격이 오른 걸 노린 범죄로 보고 피해 농가가 더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올해 간부 후보와 순경 등 경찰관 모집 분야 400명, 일반직 모집 분야 83명 등 모두 483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채용에서 선발된 인원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각 지방청과 경비함정, 파출소 등 최일선 현장부서에 배치됩니다. 전라남도는 도시민 유치활동과 함께 귀농귀역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한해 10개 사업에 555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남도는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초기 장업자금을 1인당 4천만 원씩 모두 60명에게 2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귀농 창업, 농업 창업과 주택구입 자금도 500억 원을 확보해 연 1.5%의 대출금리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안군이 지난 2020년부터 3년 5개월 동안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기록한 무안군 코로나19 대응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무한 도전을 주제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무한군 차원에서의 대응과 군민의 협조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무한군청 누리집에도 게시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목포와 전남 서부로 최고 1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전남 동부는 1cm 내외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모레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겠고 바람도 강해서 체감 추위는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방한용품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현 아침인 지금 함평이 영하 4도, 영암은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는 0도 손에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남해안도 아침 기온 해남이 영하 3도, 장흥은 영하 5도로 매우 추운데요. 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지만 찬바람이 체감 기온을 끌어내리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3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 해상으로 눈 또는 비가 오겠고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5에서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1시 52분입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지금보다는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 눈에 잘 맞는 렌즈 없을까? 아, 아시안핏. 아큐브 오아시스 원데이. 안구 모양에 따라 선택 가능한 두 가지 렌즈 디자인으로 더 핏하게. 내 눈에 맞는 핏의 선명함까지 보세요. 아큐브 오아시스. 압도적 성능에 그램적 가벼움, OS의 경계를 초월한 자유로운 연결까지 프로의 세계, 가볍게 평정. LG 그램 프로. 프로틴밥. 단백질이 이렇게나 뭐가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프로틴을 전부 다시 설계하다. 당과 칼로리는 줄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꽉 채우고. 프로틴의 세대교체, 이지 프로틴. 모든 문제는 장에서 비롯된다.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락토핏을 먹습니다.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대한민국 1등 유산균. 즐거워야 앞서가니까. 엘리하이 퀴즈.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키우는 다우니. 첫날의 생화를 닮은 향기가 7일 내내 은은하게.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7일 내내 생화를 닮은 향기.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당신의 하루가 더 컬러풀해지려면 영양은 더 멀티풀해야죠. 건강은 기초영양에서 시작되니까. 센트룸은 22가지 비타민 미네랄을 빈틈없이 채워줍니다. 영양은 멀티풀, 인생은 컬러풀. 센트룸.